지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아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위 형님이 지금 병명 있으세요? 수술 두 번인가 세번 했어요. 병명이 뭐예요? 직장암 대장 그 쪽으로. 병명이 있으시죠, 예, 그죠? 암. 지금 7년, 5년, 5년 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아픈 사람 병색도 나오라 그랬고, 집안의 우환도 좀 전체적으로, 집안 전체적으로, 우리 가정이 아니라 집안 전체적으로 조금 뭐냐면은 우환이 조금 깃들고 있는 격이거든요. 별로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들리는데, 그런 이유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집안에 지금 제사를 누가 지내고 있어요? 최선은 제일 큰 형님이 지내고 큰 있죠. 형님이 지내고 있어요. 제사를 합쳤어요? 아니, 우린 제사, 제날에, 제날에 제날에 다 지내.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조상에 조금 바람이 지고 있는 격이거든요. 조상에 가물이 지고 있다 보니까 집안에 자꾸 우환도 생기게 되고, 위에 있던 형제들도 약간 뭐냐면 티격이 자꾸 좀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의견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기게 되고, 그런 격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체적으로도 조금 답답한 수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직장 생활을 하세요? 뭐 하세요? 직장생활. 직장.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건데, 직장도 나쁜 직장은 아니에요. 반듯한 직장이고, 직장에서도 내 위치도 있으라 그랬고, 아예 말단이거나 막 이렇게 커드는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조금 거느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대주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대주님 내가 힘든 수준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 내에서 내 위치가 위태위태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 직장 자체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직장 자체에서 어수선하고 직장이, 회사 자체가 소리가 조금 많이 나와 있는 시기예요. 재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나는 분명히 성실하고 청렴 결백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약간 부조리가 자꾸 발생하게 되고, 그걸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고, 그렇다 해서 대변하거나 소리를 높이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스트레스적인 부분이죠. 예. 그런 게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다 소리를 합니다. 응? 거기다 지금 모친 계세요? 우리 모친도 지금, 우리 모친도 건강이 악하지는 않아요. 악하지는 않으나, 거동도 잘 하시고, 뭐, 연인 노인네들처럼 활동은 잘 하시는데, 우리 모친도 장현수전부터 조금 건강이 꺾이는 게 들어와 있어요. 기력이. 물론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유달실이 작년부터 기력이 자꾸 꺾이고, 먹는 것도 조금, 덜한 것 같고, 뭔가가 이제 뭐 활동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기가 조금 많이 처져 있죠, 집안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대주님이 뭐 직장을 나오게 된다거나, 뭐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스트레스적인 부분이지, 대주님의 직장에 대해서 별 그건 없어요. 근데 지금 부인이랑 지금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인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데 아들 있어요? 아들, 딸. 아들 있는데, 이 아들내미가, 근데 솔직히 딱 까놓고 해서 우환이라고 찾아보면 이렇게 집안 전체적인 우환인데, 가정으로 들어봤을 때 가정에는 그렇게 큰 악한 우환은 아니에요. 평범한. 안 그래요? 남들과 같이 그냥 평범합니다. 내 직장 잘 다니고, 본인 와이프도 자기 역할 딱 알아서 잘 하고, 아이들도 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맡은 바 자기들도 최선을 열심히 잘 하는 아이들이고, 그렇게 부모 걱정을 끼치는 아이들은 또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뭔가 모르게 자기 중심이 조금 안 잡히는 거. 하려고는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지만, 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 자체에서 결과물이 약하게 나오고, 지도 어떤 거를 두고 이거를 두고 이렇게 선택해야 될지 저렇게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와 있는 부분. 지금 몇 살이 아들이? 아들 고3이죠. 고3. 고3이 중요한 시기네요, 그죠? 전공을 뭘 선택한대요? 뭐 의대 쪽하고 그쪽으로 하는데 사실 그거 물어보러 왔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조금 근심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근심을 끼쳐서, 저 걱정을 끼쳐서 근심이 아니라, 이 아이를 두고 고심을 하는 거죠. 근심이라기도 고심이 들어와 있죠. 근데 잘해오는 아이고 최선을 하기는 하는데, 양자택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기는 하는데 하는 거에 결과물이 좀 약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가지고 있는 재주도 머리도 뛰어나라고는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과물을 봐야 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과 재량과 노력과 이 한 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기질에 비해서는 약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약간 삐끌릴 확률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1순위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요. 네. 2순위에서 3순위를 노려야 돼요. 학교를 정할 때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원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이제 네. 곧 써야 될 시기 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걸 할 때 조금 이제 2순위, 3순위를 노려야 될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애도 뭐 안정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혹여나 조금 미끄러질 확률이 조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얘는 뚜렷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생각하고 앞날 보는 게 뚜렷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또 무조건 의대예요, 얘는. 본인이 이제 의대나 의대 관계적으로. 의료계통에 정말 가는 거는 뚜렷하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한의대도 아니고 얘는 한의대도 아니에요. 일단 의대 약대 요쪽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의대이지만은 의대 가긴 하는데 의대 말고 약대도 하나 넣으셔야 될 거예요. 안전빵으로. 약대도 세잖아요. 네, 약대도 세죠. 엄청 세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상위권에서 놀고 있으니까. 근데 기량이, 솔직히 기량이요. 지는 그게, 지가 지금 1순위 제일 목표이긴 한데, 네. 기량이 지금 아직 조금 약간 못 미쳐요.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네. 안 그래요? 결과물이 지금. 네. 성적표가. 네. 의대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모질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욕심이 그건데, 보니까 결과물 자꾸, 결과물이 봐야지 그게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는 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 의대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게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빵으로 약대를 좀 약한 곳에 조금 하나는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재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얘 재수한다 소리 100% 나와요. 만약에. 그래서 안 그래도 재수 안 하고 좀 낮춰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1순위는 절대 이게 얘가 항상 이상이 높거든요. 네. 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뭔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상은 높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격에 비해서 이상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1순위는 절대 안 될 거니까 2순위, 3순위를 조금 이제 보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2순위, 3순위도 높아요. 높아요. 얘는 높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력에 비해서 높다는 말이에요. 결과물에 비해서 높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2순위, 3순위를 조금 더 낮추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재수를 좀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지방이라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꼭 인서울이 아니라.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조금 약간 고심, 걱정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근데 애가 원체 성격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네. 성격 좋아요. 네. 얘가 이제 뭐래도 약간 게으른 면도 있는데요. 네. 아버님이 봤을 때 우리 아들님이 좀 게을러요. 안 그래요? 네. 그지? 근데 야 임마 아버님 이렇게 야 임마 네가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네가 축자 사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아버님 성에는 안 차는 부분들이 조금 많을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아들님 같은 경우 성격은 되게 좋아요. 긍정적이고 조금 둥글둥글하고 고집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무심하고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얘는 충분히 지금이 아니더라도 헤쳐나가는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어가지고 부모를 막 고생시키거나 고생시키고 이럴 아이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오히려 더, 응? 우리 딸아이가 오히려 더 조금 솔직히 머리가 더 똑똑하고요. 응? 근데 그, 다 보면 그래 얘기하는데. 자, 학업이라든지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생각하는 마인드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사람과의 대인 관계, 어떤 이제, 뭐, 주어진 데 있어서 임기응변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딸아이가 더 그게 두드러져요.
전반적인. 네. 네. 공부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아들님이 공부 잘해요. 공부 똑똑해 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두루두루 생각하는 반경. 뭔가를 뭐 집안의 뭐 어떤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딸아이가 영민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챙기거나 이런 부분은 딸아이가 더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착스러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노력은 하는 아이입니다. 뭔가 노력은 하는 아이. 그리고 딸이 이제 둘째예요? 네, 딸이 둘째. 딸이 둘째죠? 우리 딸은 어릴 때도라도 먹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얘는 해외로 먹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 해외로 나갈. 예. 네. 아, 전에도 그랬는데. 예. 네.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마인드랑은 조금 틀려요. 우리 딸 얘기가. 유교적인 성향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아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성향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 자유로운 것도 유교 성향 안에서 자유로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지 기량이라든지 지 재주라든지 이런 걸 살릴 수 있는데 더 기회가 많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뭐 딸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부인이 허리라든지요. 네. 자궁 이쪽으로 네. 조금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원래가 허리가 별로 척추 관절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부인이 평소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리 좀 잘해주시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우리 형님도 그렇죠. 우리 네. 모친도 건강수가 안 좋죠. 우리 부인도 건강수가 안 좋게 들어와 있어요. 이 세 명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누가 치여도 좀 치이는 격이 아픈 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아픈 사람 있냐고 물어본 이름진 병에 아픈 사람 있냐고 물어봤냐 네. 그러면 집안에 상문은 들어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아까 이제 아들님이 대학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거 한번 물어보라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요 재수는 안 하고 대학은 합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상을 너무 높게 잡아서 이렇게 되게 되면 조금 약간 그 너무 높은 곳을만 바라봐서 그쪽 중심으로 인서울 중심으로만 딱 잡게 되면 조금 아쉬운 소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것만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멋진 놈이에요. 솔직히 성격 바르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그 뭐지 뭐야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부모 애를 먹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놈이거든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격도 좋고 뭐 나쁘지 않은데 왜. 그죠? 됐습니까? 제 친구 얘기 하나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아, 시골에 이제 친구가 네. 그 친구가 한 4, 5년 정도 됐나? 네. 뭐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먼 친척도 되고 이제 그래 되는데 왜 저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오면 한번 여쭤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가 쓰잘데기 없는 네. 아는 척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 4, 5년 됐는데 이제 직장 생활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안 돼 내려와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막 돌아댕기고 뭐 뭐 행설수설하고 이러거든요. 약간 한테뭐 나간 것처럼 에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부모님 계세요 그분? 저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님도 약간 그런 쪽이에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집은요 부모자에서 시작된 벌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요. 참 똑똑하셨던 예. 분이셨을 겁니다. 예. 수제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예. 머리가 아주 비상하신 분이고. 예. 근데 이 친구분 그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친구 집안에 부모 때에서부터 우환이 크게 겪었던 집안이에요. 예. 우환이 참 많았던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집안에 보게 되면 산소도 잘못 건드렸고 뭐 그 내력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산소 선산이라든지 할아버지 뭐 할머니 산소 있죠. 네. 산소에 이장바람도 들어있는 데다가 산소를 다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건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산소 바람도 들어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 집안에는 신의 신바람이 들어와 있어요.
신바람. 신을 받아야 되는데 네. 신을 거부하다 보니까 집안이 철딱 내려앉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때가 받아야 돼서. 그렇지. 예. 그 얘기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뭐를 누구를 보면 꼭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어? 뭐, 니 죽는다, 니야, 뭐, 너희 집에 뭐, 상을 당하겠다, 니 어디 다치겠다, 어? 누구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아는 거, 벌시럽게 시부린단 말이야. 선무당처럼. 응? 네. 그게 이 친구분의 어머니가 좀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신은 왔는데 신을 달래지는 않고 신의 벌전이 많다 보니까 신기는 있고, 제대로 옷이 받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집안은 쫄딱 말아먹고, 반푼이가 되는 거지, 반푼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네. 그런데 그거를 달래지 않고 부모 때에서 그거를 정리를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자식 되면서 자식도 참 인물 자랑하고 재주 자랑하고 머리 자랑하라는 놈인데 네. 참 그 뜻이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분도.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 가지고 있는 머리만큼 써먹지를 못하고 누구라도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간한테 이용만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응?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자꾸 여려지고 다치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된 거죠. 신벌이야 신벌. 신벌이기 때문에 산신의 벌이고 신벌이기 때문에 이걸 잘 달래주셔야 돼. 그 집에는 정말 구태해야 되는 집안인 거지. 그렇죠. 예, 구슬에서 귀신빨은 걷어내야 되는 집인 거죠. 그래, 그,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같은 집안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 집에 조금 이렇게 학렬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이런 식으로 지냈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 시골에 선산도 있고 자기 논밭도 있는데 그 묘자리를 쓰지. 그것도 묘자리도 안 쓰고 또 화장해가지고 그냥 밭에다가 뭐 그랬다고 그래서 저번에 만나가지고 예전에 이제 아니 묘자리를 쓰지 말라고 왜 묘자리를 안 썼냐고 뭐 자리가 없어서 안 썼냐고 그랬더니 뭐 관리도 안 되고 뭐 어쩌고 뭐 쓰려 그러면 뭐 그 밭에 그 뿌리 있는 거 뭐 그거 뿌리 있는 자리가 흐뭇해가지고 뭐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고 뭐 그리고부터 얼마 전부터 뭐 목 이쪽이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뭐 검사해도 변명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좀 잘 본다는 무당집이라도 좀 찾아가가지고 한번 그냥 뭐 알기 삼아 그냥 한번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뭐가 그런지 그래가지고 네가 뭐 믿어가지고 한번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만 그쪽으로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꾸 친구지만 자꾸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쪽으로 네, 생각했거든요. 집은 귀신바람 귀신바람에서 그거는 걷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게 자꾸 바람이 지거든요. 그 선조가 좀 그래도 잘 뭐든지 잘 건사를 하고 잘 반듯하게 해놓으면 후대가 편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 많고 힘들고 우환이 지고 이렇게 사연 많게 살다 보면 후대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대주님 어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빌었죠. 그렇죠. 우리 모친이 그만큼 절간을 다니고 빌고 만신 찾아서 다니면서 빌고 참 어릴 때 그게 싫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싫고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빌어놓은 덕에 그래도 자손들이요 하나같이 집안마다 지금 현재는 우환이 들어와 있지만 집안마다 조금 편하게 그래도 각자 알아서 할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보면 그렇잖아요. 초친구 집도 그렇지만 다른 집도 들여다보면 참 각자 역할을 하는 거 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참 우환 많게 사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참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래도 아들들이 다 효자네요. 근데 사형제예요? 네, 사형제. 사형제 막내는 누구예요? 제가 막내예요. 그죠. 그다음에 저 위에 누나 있고. 오남매. 네, 사남매. 오남매. 네. 오남매. 막내가 이제 효자 노릇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네.
형님들 계셔도. 뭐 가게 따져보면 우리 어머니한테는 효자가 아닌 효자 자식은 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제일 든든한 자식이 막내랍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신 만큼 또 잘하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와이프가 해주는 거지. 우리 부인도 며느리 역할은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시고 표현 좀 많이 해주세요. 덕분에 네. 그래도 내가 자식 노릇 할 수 있어서 당신 덕분이다고,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에 부인이 참 얻고 다닐 겁니다. 우리 대주님은. 뭔, 왜 그런 표현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표현을 하세요. 대접받으려면은요, 대주님 네. 네. 대접받을 마누라들이 나한테 대접 안 해준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접받으려면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시면요, 마누라들이요 더 대접해주고 대우해줍니다.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만큼 뒷바라지해주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고마운 부분이 알고는 있나? 저 사람이 나 고마워하고는 있나? 항상 의심을 하는 게 여자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의심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알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든지 보상이요.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요. 인정이거든요.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마누라가 되게 사근사근해지고 오히려 알아주니 더 고마워하고 어떻게 보면 눈물 흘릴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서로 의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이제 그거 뭐지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알콩달콩은 아니어서 그렇지. 네. 그죠? 근데 대주님이 슬쩍 넘어가는 말이라도 농담 삼아라도 그렇게 해주면 부인 성격상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되게 여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은 눈물을 훔칠 수도 있어요. 그거 꼭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죠? 예. 그래서 부부 사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